자, 오늘 원타임은 시제입니다. 시제하고 관련해서는 딱세 가지만 알아놓으면 되죠. 그래야 되고, 중요한 게 기준 시점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준 시점에 근거해서 문제를 푸는 게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요 시간 부사. 됐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 그죠? 그러니까 시간 부사가 있으면 시간 부사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그러니까 시간 부사가 없을 때에는 주절의 동사를 쫓아가는 형태로 해서 시제일치 문제는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이렇게 시간 부사 단위가 따라 나오면은 됐죠. 요 시간 부사에 맞춰가지고 동사가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그냥 시제일치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차를 살수 없다. 앞에 나오는 동사가 전부 다 보면은 can not buy. 그죠? 주절의 동사다. 그 다음에 because 이하의 종속절의 동사도 ha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나오는 거는 그때다. 그죠? 과거 시제가 되니까. 이거는 현재니까 현재에 맞춰서. 시간 부사가 현재니까 현재에 맞춰서 현재 동사. 대는 그때 이래 돼서 과거가 되니까 과거에 맞춰서 can not이 아니고 could not이 돼 있죠. 그죠? could not buy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because 다음에도 had가 돼 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차를 살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시제 문제를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기준 시점에 맞춰서 맞죠? 요렇게 뭡니까? 동사의 시제를 결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되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쵸? 요런 기준에 맞춰서 딱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세 가지죠.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지라도 현재 시제를 쓴다.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지 않는 예외적인 게 되는 거죠.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주절이 미래라도 현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과거 시제하고 현재 완료하고를 구분하는 거죠. 됐죠? 그때는 뭘 쫓아간다? 그냥 기계적으로 시간 부사 단위를 쫓아가는 거. 과거 시제하고 호응하는 시간 부사 다섯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완료 시제하고 호응하는 시간 부사 세 가지. 맞죠? 요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됐죠? 그래야 되고, 요 형태에 따라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기출을 봐도 요 틀을 벗어나지를 않죠. 그러니까 딱세 가지만 기억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죠? 기출 문제 따라 나오는 걸 봐도 처음에 따라 나오는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요런 문제를 지금 보면서 바로 이게 시제하고 연관된 문제다라는 거를 됐죠? 보기를 보면서 바로 캐치를 해야 돼. 그죠? 완료 시제하고 지금 보면은 과거 시제가 보이죠? 보기에. 됐죠? 그러니까 동사구를 딱 보면서 여기에 시제가, 그죠? 완료 시제, 과거 시제, 이런 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챙겨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보면은 이런 시간 부사 단위들을 챙기면서 가면 된단 말이야. 됐죠. 1929년에 그 저희 경제 대공황이 있었다. Great Depression 하는 건 경제 대공황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 되어 있는데 유도 부사 대어 다음에 지금 동사가 들어갈 자리. 그죠? 뒤에는 지금 주어가 나와 있고 요 동사가 뭐가 돼야 돼요? 됐죠? 앞에 나오는 in 1929 저기에 맞춰서 과거 시제가 돼야 되죠. 그죠? 됐죠? 과거 시제하고 호응하는 시간 부사니까. 됐죠? 뒤에 따라 나오는 것도 보면은 그저희 그렇게 돼 있네요. 그저희 전 세계적인 어쩌 그런 어떤 뭡니까? 것으로 퍼져 나갔다 이 말이네. 1931년에는 맞죠? 전 세계적인 비율로 맞죠? 비율에 도달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역시 1931년 이런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저희. 됐죠? 답이 될수 있는 게 역시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요 지금 보면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관계 사절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역시 과거 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됐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죠. 됐죠? 단순하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쉽게 이런 게 지금 보면은 정리가 돼 버려야 되는데.
됐죠. 시제하고 관련된 문제라는 걸 딱 파악을 하고 보기를 보면서 그죠? 기준 시점을 따라다니는 게 제대로 돼야 되죠. 2번에 따라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기에 보니까는 is가 보이고 will be가 보이고 그죠? 역시 또 현재냐 미래냐 이 말이죠. 맞죠? 됐죠? 뒤에도 지금 보니까는 evaluate가 보이고 will evaluate가 보이고 이래 되는데 보입니까? 그죠? 요것도 지금 보면 절이 3개가 따라 들어가 있는데 요까지가 그죠? 됐죠? 그리고 또 요까지가 의미 단위가 이렇게 딱 끊겨져야 되죠? 하겠죠? 그죠? 따라 나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됐죠? 요런 접속사 단위들을 보면서 알겠죠? 의미 단위가 딱 끊겨버려야 되죠. 됐죠? 그래도 보기를 보면서 시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으니까 알겠죠? 본다면 주절의 동사부터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if절이잖아요. 맞죠? 주절의 동사가 지금 뭐로 나와 있노? 미래로 나와 있죠. 주절 앞에 붙어있는 if절 이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조건 부사절이죠. 그죠?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지라도 뭘 써야 된다고? 현재 시제. 그죠? 그러니까 will be가 아니고 뭐가 되노? is가 되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주절 앞에 붙은 조건 부사절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뒤에도 지금 보면 when으로 딱 시작이 돼서 이건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주절 끝나고 난 다음에 따라 나온 시간 부사절이 되죠. 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내놨잖아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지라도 다 뭘 써야 되는 거야? 현재 시제를 써야 되죠. 그죠? 됐죠? 오답 속어 딱 하면서 그냥 답 내버리면 되죠? 그죠? 간단한 형태, 이런 거, 제대로 딱 공략이 되는지. 됐죠? 문장 속에서, 그죠? 주절, 종속절 딱 구분이 돼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보기를 보면서 알겠죠? 요게 딱 시제하고 관련된 거니까 됐나? 에이? 절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지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에이? 됐죠? 주절에 딱 맞춰서 됐나? 주절의 시제는 미래니까 에이? 현재 시제로 딱 표시하는 거 에이? 돼야죠. 세 번째 가볼까요? 최근에는 요 완료 시제가 그죠?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기를 보니까 여기도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fail 카는 과거 동사도 보이고, have fallen 카는 맞죠? 현재 완료도 보이고, fall 현재고, fallen은 과거 분사니까 일단은 빈칸에 들어갈 게 요 한 문장 속에 뒤에 거 필요 없지 알겠나? 요 한 문장 속에 지금 동사가 들어갈 자리야 됐죠? 그래 돼 있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시간 부사 단위가 눈에 확 들어와야지 보기 보고 딱 올라왔으니까 답 체크 내버리자 그러면 됐죠? 뒤에 문장도 필요가 없고 하겠죠? 한 문장 안에서의 시제만 보면 되니까 시간 부사 보면서 1999년 이래로 됐죠? 뭐예요? 사형은 그죠? 절반 정도 감소했다 이 말인 거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답이 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동이죠, 그냥 맞죠? 그죠? 쉽게 그죠? since에 맞춰서 현재 완료를 쓰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찾아가느냐 이 말이야. 알겠나? 그죠? 작년, 재작년 문제의 신사와 관련된 요 시제 문제가 연달아 두 번 따라 나오고 했는데, 요런 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하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시제 봤는데,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뭐 확인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확인해봤지만, 5분도 안 걸리는 일이죠. 됐죠? 그죠? 부지런히 요런 것들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머릿속에 있는가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그게 실전 대비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했던가 확실하게 챙기고 지나갑시다.